그 아티스트 빅리그의 수줍은 아름 씨를 맡고 있는 아름 씨입니다. 네. 일상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진짜 영상이 정말 일상 영상 이렇게 되게 재밌게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이 다시 찍어야겠죠? 그냥 찍을까요? 다시 틀고 일상이 자꾸 왜 이러지? 눌렀어요. 일상이 없어요.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습실을 가려다가 이제 친구를 불러내서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잠깐 밖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차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 많은 데를 잘 안 가버렸다 보니까 차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막 몸도 흔들고 친구랑 막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진짜 이게 제 가장 자주 있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뭘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티스트 빅리그라는 무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빠른 템포의 곡을 좀 불렀었더라니 보니까 발라드도 한번 요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맛이라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제가 이제 목을 좀 풀고 이제 제대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잠깐 보여드려야 다음에 또 저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앞에만 조금 이제 느낌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뮤직 좀 스타트 해주실래요? 나만 아픈 건가요? 내겐 눈물 따윈 필요치 않죠. 그댄 날 숨쉬게 한 단 한 번의 사랑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말은 내 귓가에 들리지 않나. 더는 살아야 할 의미가 없이 두 눈을 막고서 그냥 마음을 닫으면 될까요? 그게 안 되면 난 아물 수 없는 걸. 역시나 차 안에서 노래하기란 힘드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나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티스트 빅리그라는 이런 기회와 무대를 통해서 2주차 지난주 때 무대를 하고 내려왔는데 무슨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왈칵 눈물이 갑자기 이제 쏟아지더라고요. 무대 위에서는 그 현장에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호응이 정말 좋았고 정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막 웃는 얼굴로 이렇게 봐주시고 하셔서 저 또한 진짜 굉장히 즐겁게 노래를 하고 즐겁게 실수도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영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진짜 즐겁게 하고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되게 벅차더라고요. 그게 감정이 감사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감정들이 막 뒤섞이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참가자분 노래하고 계시는 무대 보면서 혼자서 막 눈물을 계속 흘렸거든요.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래뿐만이 아니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게 참 진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친구가 지원을 한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오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운이 좋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매주 참 진짜 너무 행복한 경험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진짜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발전이 돼서 진짜로 좋은 음악, 좋은 노래 들려드리는 네, 진짜 아티스트, 뮤지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 자신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이 정말 좋은데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하루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봐주시는 분들 이런 기회 주신 그 제작팀 분들도 감사하고 매주 같이 나와서 고생해주시는 임다님도 진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